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어디일까? 두 개를 꼽아보라면 송파구하고 강동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4구는 어디일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뭐 여기까지가 3대장.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든 싫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는 어디인가? 강동구와 동작구가 서로 난타전을 벌입니다. 도대체 강남 4구를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동구하고 동작구 모두 인기가 많은 곳인 건 맞습니다. 강동구가 아무래도 전통의 강호였는데 은근히 동작구가 흑석동 한강변 아파트로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요 근래 부동산 상황이 요랬습니다. 그러다가 동작구에 얼마 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의 아파트 분양 가격. 사실 이제는 뭐 시세 차익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시장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만큼씩이나 갑자기 많이 폭등할 이유까지는 없음에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데 뭐 분양가를 계속 높이겠죠. 이게 뭐 장사의 기본입니다. 비싸도 사면 그냥 계속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분양가를 올릴 것인가. 사람들이 더 이상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손들면, 그러니까 서울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인기 많은 지역임에도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한다면 아마 그때쯤 멈출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단 강남 4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동작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여기도 처음에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차지하면서 완판이 되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계약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계약자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미계약 세대수를 뭐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략 분양 물량의 절반 정도는 계약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언론의 추정일 뿐 정확한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촉박한 자금 일정이 한몫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묻지마 청약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묻지마 청약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가 된 듯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비슷한 요즘의 청약 시장에서는 묻지마 청약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청약 영끌족들이 대거 몰려드는 경향 요구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도 잔여 호실 선착순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직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럴까? 아, 구로구에도 하나 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호반 서밋 개봉. 여기도 25대 1이라는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었지만 정당 계약률이 35%로 72가구가 무순위로 나왔습니다. 묻지마 청약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단 한 번뿐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고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청약 통장의 기회를 쉽게 날리면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강동구에도 곧 청약이 개시됩니다.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 천호 3구역 재건축으로 강동구 청약 물량으로서 관심을 많이 갔던 곳입니다. 5호선, 8호선 이 두 개 역의 더블 역세권이고 주변에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천호 근린공원이 있어서 공세권입니다. 물론 주변의 개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어수선하고 여기가 규모가 대단지가 아니고 또 이 주변 환경이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 부호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착하면 어지간한 리스크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한번 볼까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3억대에 있습니다. 이 정도 분양가면 둔촌주공의 분양가보다 비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힐데스하임 천호를 보겠습니다. 188세대로 이 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보다 세대는 작습니다. 2022년 준공된 아파트로 거래 내역이 또 많지도 않고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호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지금 현재 이 가격에 팔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호가.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치는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둘을 비교해보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호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동역 초역세권 레미안 강동 팰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999세대로 약 1000세대 대단지라고 할 수 있고 강동역하고는 아파트 단지가 직접 연결됩니다.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초역세권입니다. 2017년 아파트로 지난 몇 년간 이 동네에서 대장아파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최저가는 12억 8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층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13억대부터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이 주변 시세보다 현재는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레미안 강동 팰리스의 최근 두 달간 거래 내역도 한번 들여다봐도 12억대가 꽤 많습니다. 최고가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의 정점인 2021년 8월 달에 1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봐도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 약 5억 정도 하락된 금액의 현재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이 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보다 분양가보다 저렴합니다. 이곳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동네에 오랜만에 나온 강동구 일반 분양 물량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민심의 풍향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도대체 부동산 바닥이 어디인가? 이제 바닥 찍은 건가? 물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닥이 있으면 반드시 그 꼭지점도 있습니다. 모두들 부동산 바닥이 어디인가만 관심을 가질 때 부동산 꼭지는 언제쯤이고 언제쯤 다시 올까? 과연 그 꼭지가 오긴 하는 걸까? 부동산 꼭지점이 왔을 때 나는 그럼 탈출할 수 있을까? 등등 이 반대급부에 대한 생각도 꼭 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어떤 하락이나 상승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집을 분양받거나 또 매수하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르는가 싶더니 5억 뚝 들쭉날쭉 집값에 강동구 대혼란. 강동구가 어쩌면 부동산 향방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동구 살짝 정리해보면 부동산 상승기에 당연히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덕 상위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등등. 그러다가 고금리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 그리고 높은 아파트 가격에 따른 어떤 피로감 이런 게 겹치면서 가장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둔촌주공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거의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자 또 정부가 나서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시작하면서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살짝 예전의 가격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갈피를 못 잡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레미안 강동 팰리스 뭐 줄여서 이 동네 사람들은 강팰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여기도 아직 예전에 17억대보다는 5억 하락한 12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수 대기자들의 생각이 지금 가격은 비싸다, 좀 더 관망해 보자 라는 인식이 강동구에도 그리고 서울 전역에도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